첫 시간에는 중국 경제 전반과 증시 전반 그리고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연으로 치면 약간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신천하고 홍콩과 교차 거래를 뜻한 좀 더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의 당사국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주식시장이 핫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연초대비 30% 성장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 4월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흐름으로 갔었던 부분이 컸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1분기에 상당히 빠르게 정책 대응들을 하면서 증시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동일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잣대를 놓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는데 지난해 올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중국 증시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통상 마찰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긍정으로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이 생각을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중국도 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수출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중국의 수출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메인 주제로 놓고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G2 간의 무역 분쟁이 뭐 일정 부분 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양국 간 그 국익을 가지고 가기 위한 기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 관련해서 상당히 긴축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펼쳤던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기초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역 전쟁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트리거는 사실 트럼프가 제공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체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18년 1분기부터 고점 이후에 굉장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복하게 된 부분은 분명히 무역 협상의 진전이나 1, 2차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타이트했던 긴축적인 정책들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완화했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중국은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기존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좀 민감한 중식 시장 구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향후 긴축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기조를 가져가느냐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책적 요인 덕분에 빠졌던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문남중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 중국 증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아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볼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그 G2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가 과거보다는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사실 G2 무역 분쟁이 트리거를 작용했던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서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미국의 대선이 11월 예정되어 있는데 대선 전 6개월 전부터는 다시 중국을 자극해서 러스트벨트 쪽의 이제 지지층의 표를 직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중국을 건드려서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옮겨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올해 G2 무역 분쟁 관련된 영향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중국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 증시를 월별로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재밌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게 3월달, 11월을 기점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최근 5년 동안 좀 반복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증시가 이 정부 정책, 특히 3월에는 양해가 있고요. 11월에는 또 중국 공산당, 전국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양해도 끝났고요. 또 이제 11월 다시 정치 이벤트가 부각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좀 약간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 4분기까지는 중국 증시가 정책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놓고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상 저희가 5월에 출장을 갔었을 때도 그렇고 현재선이 이미 좀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중국은 더 이상 어떤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될 거를 미리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역시 앞에서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라이브를 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내수가 이미 상당히 큰데 더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일단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인당 소득 GDP가 만불밖에 안 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소비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부분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 역시 하나의 큰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로컬 선두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재에 주력해야 된다는 최설아 연구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실제로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수출 주도로 온 것 같지만 내수업종과 금융업종의 비중이 이익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요. 시가총액은 이미 금융이 좀 많아서이긴 하지만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수출이 걱정스럽지만 네. 중국은 자급자 적용 시장으로 이미 좀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뭐 아무런 내수주를 산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좋은 업종을 잘 골라서 내수 소비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수는 이해가 잘 가는데요. 중국 금융업종은 어떻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금융이 이제 저희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은행주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간접금융인 은행 중심으로 이제 금융이 커오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막 증권이나 직접 이제 주식채권시장이 커지는 거라서 당연히 성장성을 본다면 금융 안에서 증권주나 또 보험업 이런 걸 보셔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은행을 저희가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은행주 투자를 굉장히 깊이 해왔고요. 은행주를 거의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평가됐다. 그리고 저희가 은행이 장기적으로야 일종의 배드뱅크처럼 부채 처리에 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은행 자체로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라서요. 3, 4년 내에 지금 은행주가 수익성이 바닥이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갈 만큼은 되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측면에서 그리고 상당히 좀 관심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은행이 포함된 금융주를 사자. 그리고 금융주 비중이 높은 홍콩의 H지수나 홍콩 증시를 사는 것도 내년까지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싼 은행주 또 금융주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네. 김경환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남중 팀장님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장 영역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세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소비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의견 네. 일치하시네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소비재 성장의 원천을 이 중국의 도시화에서 좀 찾으려고 하고요. 결국 도시화를 통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수는 다시 탄탄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의 어떤 이유를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 좀 찾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중국 소비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데이터인데 하나로 따지면 5,53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되면 7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비 시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중상층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씀씀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혹시 저축 많이 하십니까? 네. 이해됐는데요.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요즘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소비지 내에서도 이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을 파는 기업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중국의 소비재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좀 기피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 현재 기피해야 될 영역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업종이나 종목을 고를 때 세 가지 요인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뭐 무역 협상이 잘 되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수출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으로 좀 하게 보고 있어서 수출업체나 수출주는 좀 피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그 정부가 이렇게 키워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서 이번에 협상이 트럼프가 잘 되더라도 보조금을 줄이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이 좀 의존도가 높았던 종목들도 좀 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A주 상장된 한 3,600개 기업 중에서 순익 대비 보조금 비중이 일단 시장 평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5% 넘고요. 또 개별 종목들 전자라든지 이런 쪽이 좀 높아서 보조금이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순익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좀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이 되게 금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영기업들의 자금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민영기업보다는 아무래도 국영기업들을 좀 고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서 민영기업은 소재나 산업재 이런 중후장대 산업 중심으로는 당연히 좀 피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하자면 일단은 저는 전통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최근에 그 좀 실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뭐 환경 규제가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전통산업, 뭐 화학, 철강 이런 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환경 오염을 대가로 사실 이익을 취득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규제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 거의 다 없어지는 형태이고요. 그런 회사들은 좀 피해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남중 연구원. 저도 뭐 연관선상에서 보면 이제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작년에 그 미국과의 통상마찰 국면에서 하반기 때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되는 게 좀 목도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기업들이 이제 물량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부분들이 반영돼서 실적 둔화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조업체들의 이익 증가율을 분기별로 좀 살펴보니까 올해 1,4분기를 기점으로 역성장으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제조업체들의 이익 압박은 계속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조업체는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 2010년대 뭐 10년, 11년 이때보다는 확실히 둔화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의 완전한 둔화냐 아니면 안정기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1년을 시작으로 해서 둔화 추세를 겪고 있고요. 기억해보면 2011년에 중국에서 바오바라고 해가지고 8% 성장률을 지키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제도 나왔듯이 6.2%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한 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가 오면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향후에 중국 역시 이런 구조적인 성장 둔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빠르게 급격하게 6%대에서 뭐 5%대, 4%대로 둔화가 되느냐 아니면 뭐 6에서 6.0, 뭐 5.8 이렇게 둔화가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속도 차이에서는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버퍼를 해줄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안정적인 둔화 흐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도 역시 성장 지금 구조 변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산업보다는
제조업 고도화라거나 서비스업 발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엔진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다행히도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케어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구조적인 기회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환경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왕래가 있었던 나라이긴 한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국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중국을 저희가 투자 안 하면 몰라도 사실 뭐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 전자를 사고 그쪽에 소비주를 사는 이런 대안 투자로서 이제 상호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종목을 전해드리면서 같이 아주 짤막하게 뭐 나라의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전해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종목 소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유동케어 12화 홍콩편도 있거든요. 그거 복습하시고 다음 주 종목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네. 상당히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울 줄 몰랐는데 오늘 제일 무거웠어요. 네, 네, 일단 뭐 시선 다 이렇게 썰전을 보는 듯한